중삼 영어 천재 이재영 삼각 리딩 3 마지막 본문입니다. 율리아 14 안산. Let me tell you what my mother does about her stress. Let me 동사 원형 하면 이제 내가 뭐뭐 할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뭐뭐 할게. So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에게 what my mother does. 이제 여기 what이 왔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상 우리 엄마가 하는 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계 대명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도 됩니다. 의문사로 봐도 둘다 가능하고요. About her stress, 그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정도로 볼까요? 우리는 어쨌든 what이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는 일을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에게. She feels stressed by all the things she has to do at work and at home. 자, she feels stressed.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할때 항상 stressed 이렇게 쓰였던 거 기억나죠? 비동사와 함께 써도 되고요. She is stressed 또는 stressed out 같이 써도 되고요. 또는 she 뭐 gets stressed 이렇게도 쓸수 있죠. gets 또는 feels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아, 또는 여기 뒤에 나올 건데 she is under stress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에서 뭐에 의해서 all the things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by 왔고요. 뭐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인데 어떤 것들 여기 she has to do at work and at home이 지금 all the things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여기 things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he부터 여기까지가 things를 수식하고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두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처리니까 자 어떤 모든 것들 she has to do, has to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has to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가 at work 직장과 그리고 at home 집에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의해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when she's under stress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받다 할 때 be under stress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she is의 줄임말이에요. when은 여기서 뭐뭐 할 때로 쓰였죠. 그래서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she writes 그녀는 쓴다. me time이라고 on her calendar 그녀의 이 달력에 이거죠. calendar 달력이고요. 달력 위에 쓰죠. 그래서 on 맞고요. 뭐 me time니까 뭐 나만의 시간, 나의 시간 이 정도 될 거고요. This means she takes some time out for herself. 자, 이것은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this라는 것은 이제 me time이 될 수도 있고요. me time 대문자 있나요? me time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달력에 me time을 쓰는 것 해서 앞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she writes me time on a calendar 여기 앞절 이 부분이 될 수 있죠. 달력에 me time을 쓰는 것도 되고 me time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얘는 이제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뭐가 의미하냐면 she takes some time out Take time out 하면 시간을 내다 라는 의미예요. 시간을 내다. 그녀가 약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를 위해서? For herself죠. 그녀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게 for 뒤에 허리 아니면 허리 오면 안 되고 herself로 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주어도 여기 접속사 대절의 주어도 시죠. 주어, 시간을 내는 사람도 그녀인데 또 누구를 위해서? 그녀 자신이기 때문에 for herself 가야 되고 여기 for her 하면 안 되고요. herself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재기용법이라는 게 있고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기용법은 생략을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for 뒤에 이 herself를 생략해버리면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나죠. for하고 전치사가 끝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기용법 생략할 수 없다인데 지금 이 경우가 생략할 수 없는 그 재기용법으로 사용된 거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기용법의 같은 경우는 주어랑 이 목적어랑 같은 경우에 이 목적어는 재기대명사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고 이제 같은 대상이고
주어랑 같은 대사이니까 이 그냥 her이라고 쓰면 안 되고 herself란 제기 대명사를 써야 하고 생략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기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계속 갈게요. She reads a book, watches a movie, or talks with her friends. 자, 동사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reads 첫 번째, watches 두 번째, talk 세 번째 다 단수 동사로 와야 되고요. 그녀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이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 this라는 게 앞문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순서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She says,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 do." As long as it's something I like. 자,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it은 가주어 it이고요. 가주어 it. 그럼 진주어가 뭐냐면, what I do. 여기 콤마까지. 이게 진주어라 쓰였죠. 우리가 보통 진주어는 투부정사나 접속사 대식기 명사어를 많이 보는데, 간접의문문도 진주어입니다. 로쓸수 있습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간접의문으로 와서 순서가 간접의문의 순서 의주동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죠. 그래서 의주동 형태로 와야 되고요. What I do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오고 이게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즉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주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it doesn't really matter 할때이 matter은 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뭐 문제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이 가리키는 걸 찾으세요 하면 진주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주어는. 그러니까 what I do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As long as 같이 의미상 알아놔야겠죠? 뭐뭐 하는 한 이겁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거고요. As well as 아니에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뭐 하는 한 It's something I like.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인 한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가 되고요. Something I like 여기 I like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자세히 보면 like 뒤에 목적어 안 보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it은 여기도 it이 가져오는데 가리키는 걸 굳이 찾는 다음에 what I do라고 했죠. 여기도 it이 what I do를 받았어요. what I do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본다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가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인 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계속 갑니다. I've been writing me time on my calendar for 2 months and I feel much better. 자, 뒤에 우리 이 과의 핵심 어법으로 사용되었던, 배웠던 현재 완료 진행형 맞죠? 그래서 잘 봐놓고요. I have been writing. have been ing. 맞습니다. have been ing. 뭐 해오고 있다. 이거죠. 같이 온 전치사 for 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요. 뭐뭐 동안 의미죠. 뭐뭐 동안. 그래서 나는 미타임을 내 달력에 써오고 있다. For 2 months, 2개월 동안 이렇게 되고요. And I feel much better. 그리고 나는 훨씬 더 기분이 좋다. 좋아졌다. 이거죠. much 지금 비교급의 강조로 쓰였죠. 비교급의 강조로 사용됐고 비교급의 강조로 왔다는 건 뭐냐면 비교급 앞에 쓰였고 의미는 훨씬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의미가 훨씬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비교급의 강조 5개 있죠. Even, still, a lot, far, much. 5개. Very는 못 씁니다. Very 안 되고요. Even, still, a lot, far, much. 이거 전에 단어학생이 외우는 거 봤는데 이마의 파스 이렇게 외우던데요. 이마 에 파스 이렇게 하나요? Even
이마, much, a lot, pass, fast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어쨌든 요 다섯 개가 비교급의 강조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갔는데요. 결론으로 갑니다. Which methods, 이거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할까 말까 잠깐 고민하네요. I've been writing me time on my calendar for 2 months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달력에 me time을 2개월 동안 써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2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뭐그 같은 의미로 바꿔 쓸수 있다면 I began 또는 started 쓰기 시작했다 할때 뒤에 begin이나 the start는 둘다 to 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write 또는 writing, me time, on my calendar 그대로 가고요. for on my calendar도 그대로 쓸까요? on my calendar. 그다음에 for 2 months가 아니고 2개월 동안이 아니고 쓰기 시작한 거는 2개월 전부터죠. 그래서 2 months ago 2개월 전에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and it's getting longer. And I am still writing it. 이렇게 해도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me time을 내 달력에 2개월 전에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다 해도 이 내용과 이 문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결론을 합니다. Which method will work for you? 자, 어떤 방식이 할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어떤 할 때는 what을 안 쓰고 which를 쓰죠. 그래서 which입니다. 어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죠. 네 가지 방식을 얘기를 했죠. 처음에 나왔던 게 horror movie 보는 거, 두 번째 fishing, 그리고 세 번째, what was that? 세 번째가 뭐였죠? 아, 방 청소하기. 그 다음 네 번째 여기까지, me time,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네 가지 방법을 얘기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식 하기 때문에 which method 맞습니다. what이 아니고요. 자, 어떤 방식이 will work for you, 너에게 work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이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너에게 효과가 있을까? Try some of these ideas yourself and find your best way to say goodbye to stress. 자,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봐라. Try, 시도해봐라. 이 아이디어들 중에 몇몇을, 이거죠. 이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방법이고요. 뒤에 yourself가 맞는데, 저기 앞에 요거랑 비교해서 같이 봅니다. 여기서는 for the herself 왔으니까 요거 생략을 못하죠. 그래서 이걸 제기용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some of these 그래서 your these ideas, what have I done? 또 자꾸 뭘한 거죠? ideas가 아니고 yourself에 여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yourself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 중 몇몇을 시도해봐라 할때 요거를 빼보세요. 요 콤마디 요거 빼도 이 아이디어들 중에 몇 개를 한번 시도해봐라 했을 때 문장이 완전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강조용법.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략 딱 해도 문장이 완전하면 강조용법이고 생략했을 때 목적어가 빠지는 형태거나 문장이 불완전하면 재기용법이고요. 강조용법은 보통 이제 의미상 직접 이렇게 직접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너가 이 아이디어들 중에 몇 개를 직접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의미로 쓰인 강조용법이고요. 그 뒤에 and 왔죠. and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로 할게요. 그러면 보다 그리고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find your best way. 그리고 너의 이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찾아봐라. 뭐 할? to say goodbye to stress. 스트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이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뭐뭐 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게 작별을 할 그런 너의 최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